Heavenly Father, we love your precious name. It stands to... 제목이 뭐라고요? 8강 비동사 정체를 말하다. 네, 정체를 말하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동사와 성질이 다른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 성질이 다른 동사. 비동사. 네. 다른 동사. 그동안 우리가 명사가 동사인데 명사를 배웠죠. 네.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네. 그래서 동사. 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명사가. 목적어. 목적어. 주동목. 그죠? 네. 주동목 해봐. 주동목. 명동명. 명동명. 주동목. 주동목.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위 형태가 뭐라고? 일반 동사. 여기 있는 부위 형태는 일반 동사다. 비동사의 종류는 다시 MRS. MRS. What was be. What was be. MRS. What was be. MRS. What was be. 이거를 뭐 뭔지 외우는 거는 중요치 않고 이걸 나올 때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읽기를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복습하고 있지? 네. 이해 쏙쏙 되지? 네. 좋았어. 단수일 때는 is. 그죠? 네. I일 때는 am. 네. You, we, they일 때는 are 쓰고 과거일 때는 was랑 were 쓴다. 네. 이거는 그냥 차차 알게 되는 거니까. 비동사의 원형 동사는 be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문장은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거를? 목적어. 주어는 명사의,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 네.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 그치, 목장, 목적어. 네. 대상이 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S로 하기도 하고 여기는 O로 하기도 하지. 네. Subject, Object 해서. 오케이. 그래서 1차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오죠? 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부사 나와, 이렇게. 네. LY 부사. 이게 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2차 형용사가 나오지. 1차 형용사는 관소수가 있다고 했어요? 네. 관사 형용사, 소유 형용사, 수사 형용사, 관소수. 네. 그치? 2차 형용사는 원형 형용사야? 네. 뭐 아름다운, beautiful, 그지? 네. 뭐 godly 다 배웠지? 그 앞에 ly가 나온다고 했어. 네. 모하게 아름다운, 허벌나게 아름다운 이렇게 네. 했지? 네. 빡세게 나쁜 이렇게. 네. 그 동사 나오기 전에 이렇게 또 아유 요 뒤에서 또 이렇게 수식도 가능하다고 했어. 전명으로. 전명. 명사 뒤에서는 전명으로 꾸며줄 수 있어. 네. 컴퓨터지, 모니터지. 네. 어디에? On the desk, 그지? 네. 여기 보면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전치사 명사는 장소 혹은 방법, 시간 네, 꾸며줄 때 이렇게 명사 뒤로 온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ly 부사 쓰지, 동사 앞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야. 네. 명사 앞에도 똑같아, 이것도 목적어도 명사니까. 그치? 네, 네. 그 문장이 끝났어, 이렇게 되면. 네. 점 찍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문장 전체를 이걸 또 전명으로 뒤에서 꾸며주고. 네. 오케이, 이해돼? 네. 하고 나서 이렇게 문장 뒤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부사가 또 와. 네. 장방시, 문장의 장방시를 부연 설명해주는. 네. 그리고 다 배웠어? 네.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맨 뒤로 오는 게 원칙인데 앞으로도 올 수 있다. 네. 문장 전체 부연 설명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이런 형태였는데 오늘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동격으로서 정체를 말할 때 쓰는 비동사를 배워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를 말하는 비동사다. 시작. 정체를 말하는 비동사. 정체를 말하는 비동사. 정체를 말하는 비동사. 근데 이게 뭐라고? 이꼴. 동격이야. 네. 동격. Happiness is love. Happiness is love. 이게 뭐야? 명사지. 네. 비동사. 명사야. 오늘 배울 형태는 명사, 비동사, 명사야. 네. 행복은 사랑이다. Happiness is love. Happiness is love. Happiness is love. Happiness is love. 그렇지. Absolutely beautiful Jesus is your savior. Absolutely beautiful Jesus is your savior. 그렇지.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지. 네. 여기서 예수님 꾸며주지. Absolutely 절대적으로 beautiful 아름다운 예수님. 자,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예수님.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예수님. 아, 영어로 하라고. Absolutely beautiful Jesus. Absolutely beautiful Jesus. Absolutely beautiful Jesus. 뭐라고? Is your savior. Is your savior. 그럼 이것에 이 동사의 주체가 아니야. 이 앞뒤를 연결해 주는 거지, 동격으로. 아, 네, 네, 네. 앞에 것과 뒤에 게 같다. 앞에 것의 정체는 뒤에 거다. 네. 오케이? 네. 정체를 말하는 거, 정체. 네. 동격으로서. 네. 이게 중요해. 네.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은 뭐다? 너의 구원자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앞에 와도 똑같겠지, 동격이니까. Your Savior is absolutely beautiful, Jesus. 됐어? Your Savior is absolutely beautiful, Jesus. 동격이라면서. 네, 그거 똑같은 거야. 이해돼? 동격입니다. 네. Jesus is. Jesus is. 그럼 뒤에 명사를 다 이렇게 명사. 콤마하고 이거, 그리고 and 이거. 그러니까 세개 나왔단 얘기야. 명사가 세개 나온 거예요. The beautiful Savior. The beautiful Savior. Miraculous worker. Miraculous worker. Miraculous worker. And wonderful teacher. And wonderful teacher. 아름다운 구원자요. 그지? 그 놀라운 miraculous. 그지? Miraculous. 이게 기적을 행하는 이야. 기적을 행하는. 기적적인이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 Miraculous worker. Miraculous. 기적을 행하는 자. 이거를 miraculous worker라고 해. 기적을 행하는 자. 그렇지. 그리고 놀라운 wonderful teacher. 놀라운 선생님이다. Jesus is the beautiful savior. Jesus is the beautiful savior. Miraculous worker. Miraculous worker. Wonderful teacher. And wonderful teacher. 오케이? 자, John John with the holy lifestyle with the holy lifestyle is the prophet. is the prophet. 자, 이거 명사 뒤에 뭐 어떤 형태로 왔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with, 그지? 위에서 못먹고 함께도 되고 못먹을 가지고도 돼. 그 홀리 라이프스타일은 뭐야? 거룩한 라이프스타일이지. 거룩한 삶, 삶의 방식, 그치? 그럼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존이야. 이렇게 이해되지? 뒤에서 꾸며주는 겨? 존 해봐. John with holy lifestyle with holy lifestyle is the prophet. is the prophet. 들어와? 네. John with the holy lifestyle 명사 is the prophet. John is With the holy lifestyle. is the prophet. 오케이? Okay? 거룩한 라이프스타일 가진 침례 요한은 이게 명사. 은 이꼴 the prophet. 그렇지? prophet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까 pro는 앞이거든. 앞에서 이렇게 예언한다는 얘기야. 먼저 말하는 거, 선포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professor 앞에서 말하는 사람 교수잖아. 그래서 prophet. 그 선지자다. 예언자다. 앞에 일을 말하니까 오실 메시아를 말했지. John with the holy lifestyle is the prophet. John with the holy lifestyle is the prophet. 자, the tabernacle. The tabernacle. 성막이야, 성막. 그지?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도 하는데 타버나클 하면 성막이야. 타버나클. 타버나클.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이거 뭐야? wilderness 알아? wilderness. desert 똑같아. 광야. 광야 그지? 광야에 있는 성막. 이해돼? 네. 성막 그때 들었지? 여기서 여기가 번제단 물두멍 이게 성막이야. 성소 지성소거든. 이제 구약 시대 때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렸던 곳이지. 희생 제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의 집이지. 네. 하나님이 성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야. 광야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하나님이 이 특정한 곳에 임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거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희 안에 오신 것도 찾아오신 거네요. 그렇지. 우리가 먼저 간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온 것도 그럼 주님이 불러서 온 거지. 그렇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온 거지. 너 안에 어떤 선한 것을 이끌릴 만한 마음이 없어. 너는 완전히 부패했어. 거룩하지 않아. 썩었어. 냄새나. 아, 진짜 그거 자아인식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날 만한 그 조건은 죄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그 믿음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거든. 근데 예수의 피는 의인을 위해 흘린 피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흘린 피거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길 원하는 그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야. 내 의로 가서는 도무지 못 만나.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지. 하나님이 이게 이 칭의를 미리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거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광야에 나와.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이야. 네. 상징하는 인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is the house of God.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is the house of God. 그렇지. 동격이야. 이거는 이거란 얘기야. 네.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Instrument. 선택한이라는 현사지. 네. 이 사람은 내가 인스트루먼트는 무슨 수단, 어떤 뭐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택한 그릇. 사도 바울한테 말하는 거거든. 아. Go, this man, Paul,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이 사람은 헬라인과 그리고 그들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나의 선택한 그릇이다. 알았어? 네. 사도 바울한테 그랬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단 얘기지.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한번 더 시작.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Okay. 네.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Commandment. 이것은 뭐다? 첫째 되고 그리고 으뜸되는 명령이다. 그지? 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Love the Lord your God.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네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마음 다해서. 그치? 네.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게 첫째 되고 가장 큰 명령이다. And second is like it.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치? 율법의 강령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네 자신과 같이잖아. as yourself. 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거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사랑 먼저 받아야 돼.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 받았는지는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극명하게 증거됐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는 누굴 섬길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섬김이 아니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섬김을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주님 은혜 안에 거해야겠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렇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 살아야 되는 거야.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 뭐라고 이게? Love the Lord your God. 그렇지? 네. And love your neighbor. 복습해 이거 보면서도 이것도 네. 되게 좋잖아. 되게 은혜되는. 되게 은혜되지. 좋아. 다 예문이 성경이라서. 주다스. 주다스. 콤마 찍고 또 명사 나오는 거야. One of the twelve. One of the twelve.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 알았어? 동격이야. 명사 또 명사야. 왜냐면 비동사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열두 중에 하나 유다. 그러니까 네. 동격이란 얘기야. 아니 뒤에서 꾸며줘도 돼.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이렇게. 이해돼? 네. 뭐야? Is the betrayer. Is the betrayer. 이게 목을 비틀어 버리는 거지. Betrayer. Betrayer. 배신자는 목을 따야 돼. 배신자야. Betrayer. Judas.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에 팔아 버리는 거지. 예수님 팔았던 그 금액이 노예 값이야. 그래요. 우리가 죄값을 위해서 노예된 신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예 값으로 팔린 거거든. 예수님 우리 죄값을 위한 속전이시지. 속죄 제물.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그지? 네. Jesus the Son of God is my ransom. Ransom이 그 속전이거든. 속전. 속전이요? 속죄 제물. 내 속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 속전. 속전이라고 해서 그걸. 유다. 그지? 네. 열둘 중에 하나의 유다는 뭐다? Betrayer. Betrayer.
배신자다. 배신자다. 배신자. 동격. 자, 그리고 이제 비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먼저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 명령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 그때 이게 원형을 쓰는 거거든. 비동사의 원형은 be야. 그래서 be yourself 해봐.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거지.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이게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너만의 그런 뭐 가치를 창출해라 그런 거지. 되게 멋있어요. 그래? 그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예수님 몸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들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영향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그건 뭐야? 저 위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지. 아, 도토리 키재기. 죄의 크기도 신실하면 높이도 하늘에서 보기엔 도토리 키재기, 그치?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키큰 사람들, 뭐 얼굴, 뭐 코가 높은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 볼 때는 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안 되거든.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고야. 예수가 있느냐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최고의 가치를 보내겠다.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느냐.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 태양을 마음에 품은 자 어찌 비굴할 수 있는가. 이 말을 들으니까 되게 멋있어요. 그렇지. 이게 복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사실 폼생폼사야. 멋있게 사는 거야, 진짜로. 이 세상 살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 가치만큼 사는 거거든. 예수님 짤이란 말 있잖아. 예수님 잘. 너그 명품 가방 얼마짜리야? 100만 원짜리야? 나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핏값으로 산 존재야. 까부지 마. 멋있다. 그지? 네. 나 들은 말이야. 엄청난 가치인데. 자, 뭐뭇이 되라라는 거, be는 뭐뭇이 되라라는 거야. Be a servant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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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고 할수 있어? Not be 해봐. Not be Not be a servant of the devil. a servant of devil. 그렇지. 저기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렇지? Be a servant of God. Be a servant of God. 좋았어. Don't be 되지 말라지. Don't be Don't be false prophets.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 이전에도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지? 오직 예수만 나의 임금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 거짓 선지자, 그치? 아까 선지자가 뭐야? 말하는 사람이잖아.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겠어? 이 세상에 말을 해서 세상의 가치로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이지. 그치? 돈 많이 벌어라. 그치. 예수보다 다른 가치를 제시하는 거야. Don't be false prophets. Don't be false prophet. 그치? 교회 가서도 이런 거짓 복음들이 들려지는 곳이 있어.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한거 종합하자면 명사 이퀄 명사 동격.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는 동격이라는 것이다. 비동사는 암호화하자면 이퀄이야, 이퀄. 그치? 비동사 종류는 am, is, were, was, be가 있다. 오케이? 자, 행복은 사랑이다. 행복이 뭐야? happiness Happiness is love. love. 그치? happiness is love. Happiness is love. 좋았어. 완전히 아름다우신. 아까는 절대적으로 Absolutely absolutely 아름다우신 beautiful beautiful Jesus Jesus is is your your savior. savior. 오, 대박인데. 시작. Absolutely beautiful Absolutely beautiful Jesus is is your your savior. savior. 좋았어. 예수님 아름다운 구원자이다. Jesus is Jesus is 뭐겠어? beautiful beautiful savior. savior. 그다음에 기적을 행한 자. miraculous worker. Miraculous worker and and surprise teacher. 놀라운이니까 wonderful teacher. Wonderful wonderful teacher. teacher. Jesus is the beautiful savior. Jesus is the beautiful savior. miraculous worker. Miraculous worker. wonderful teacher. And wonderful teacher. 좋았어. 거룩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이니까 뭐였어? with. 그렇지? With 그럼 먼저 침례 요한 먼저 하고. The 침례 John the Baptist.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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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그지?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 가지. With the
With the Holy Spirit. Holy Spirit. 그지?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아 그냥 John 있네. John with the holy lifestyle. John with the holy lifestyle. Is the prophet. Is the prophet. 어, 꾸며주는 거지 뒤에서. 네. 세례요한 아니야 침례요한이야. 침례가 맞아. 어. 자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 The tabernacle. The tabernacle. The tabernacle. The tabernacle. 광야에 뒤에서 꾸며주지. The tabernacle 전체 명사.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The tabernacle in the is 해야지. Is 뭐야?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The house of God.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is the house of God.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is the house of God. Okay. 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This man is 나의 1차 my chosen instrument. Instrument. 다 외워볼 수 있겠지? 네.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은혜 받으면 다 외워지지, 그지? 네. 대박이지. 네. 어, 그러니까. 신기하네. 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는.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Okay. 이것이 첫째 되고 위대한 계명이다. 이것 해야겠지?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Commandment. 그지?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그치? 네. 그리고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kay? Neighbor as yourself. 그것도 외우면 좋겠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Judas. With? One of the twelve. One of the twelve. 그치, 열둘 중에 하나니까 one of the twelve. One of the twelve. 누구라고? Is. 누구라고? Betrayer. Betrayer. Is the betrayer. Is the betrayer. Judas, one of the twelve, is the betrayer. Judas, one of the twelve, is the betrayer. Okay. 자, 단지 너 자신이 돼. Be. 그치, just be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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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사 먼저 튀어나온 거야. 네. 하나님의 종이 되라. Be. Be. A servant of God. Servant of God. 이제 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not of man. Not of man. Be a servant of God, not of man. Be a servant of God, not of man. 그렇지.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말라. Don't be, 이제 don't be. Don't be. Don't be false. Prophet. False prophet. Don't be false prophet. Don't be false prophet. 그지? 오케이, 다 됐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